들었지? 13,000명. 아,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되면 또 특이한, 특이한 방송 아니에요? 비욘드 라이브 때문에 켰어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이곳은 저희 SM 엔터테인먼트 521번지 지하. 뭐야? 나온다, 다 나와. 지금 나온, 동해 나온. 뭐야? 잘 보여. 자, 이곳은 저희 오랜만에 멤버들끼리 모여서 지금 연습 중인데요. 연습이 정말 엄청 진창입니다. 대박! 끝났다! 왜? 집에 미세먼지가 나쁜데. 그러면은. 공기청정기청정기청정기청정기 틀어주시고. 여러분들 그, 지금 저희가 안무 연습 중이거든요. 해주세요. 와, 그렇게 되면 계속 나온 방송이 나오는 거 같아. 형이 나와. 형이 나와. 그건 뭐냐고, 이거 라이브 방송, 라이브. 엉방이에요? 은혁씨, 은혁씨 어제 빨리 인사 못했으니까 빨리 인사 한번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인사 좀. 계산. 아, 그거 버블로 얘기했어요. 아, 하셨어요? 1, 2, 3, 4, 버블, 버블. 우리 지금 다 같이 버블 한번 통해서 볼래? 버블, 버블. 여러분, 버블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버블 먹을 게 빙빙빙빙빙빙. 어떠세요? 버블 먹이면 안 돼요. 버블 지켜요. 내가 버블로 나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누가 없게요? 짓고 싶다. 아, 짓고 싶다. 여우기가 없어요. 나였어. 아, 저기 있구나. 여러분들, 저희가.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예. 여러분들, 그,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티켓 오픈했는데, 첫날, 그, 티켓 많은 분들 사랑해주셔서 1등 했대요. 제가 그 옛날 가요톱10 스타일로 찍어드릴게요. 우와, 이야. 아, 보시는 분 어지럽대요. 오. 오, 최악인데요. 이야. 이야. 그래서, 첫째 날 저희가 티켓율 1위였고요. 네. 둘째 날, 셋째 날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이야. 그런 건, 이야. 그렇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아, 이야. 이야. 오, 밀착 시즌인가요? 네. 뽑으면 거예요. 우와. 자,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23일. 23일, 마이클 조던. 갑자기? 5월 30일이 마이클 조던. 슈퍼주니어의 그, 비욘드 라이브 쇼 슈퍼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이키 초대 손님으로 우리 총괄 디렉터 우리 은 감독님을 모셔볼게요. 짜잔!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그 온라인 콘서트도 처음 접하거든요. 네. 신문물을 만나기 때문에 네. 많은 엘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세요. 이거 재밌을까? 이거 좋을까? 여러분들이랑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거 온라인 콘서트에 뭐 장점이 있어요, 장점? 장점이 있다면 저희는 무대에서 굉장히 뭐 힘들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무대를 하겠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저희의 이 모습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앉아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아니, 집에서도 앉지 말고 같이 서서 응원하면 안 돼요? 아, 네, 또 우리. 스탠딩으로? 스탠딩으로. 아, 스탠딩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아이가. 집에서 누워서 보시는 게 좋다. 누워서 보셔도 돼요. 화장실 다녀도 되나요? 화장실에서 보셔도 돼요. 화장실에서 다녀도 돼요. 네. 아, 그리고 사실 이 콘서트장 되면 무슨 옷 입고 가지? 아유, 구두를 신을까? 운동화를 신을까? 아니면 청바지를 입을까? 슬랙스를 좀 고민하시는데 그 옷 고민 안 해도 돼요. 맨발. 맨발에서 보셔도 되죠. 그리고 교통편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번 드레스 코드를 맨발로 하자. 여러분의 발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안 타도 된다. 비행기 편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안방 1열이라고 썼는데 안방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방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구석이죠. 여기는 안방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번 콘서트에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새로운 무대가 어? 있어요?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어, 새로운 무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새로운 무대가 있어요? 네. 뭐가 있죠? 새로운 무대 있어 있네. 무대 언급 금지. 아, 아 새로운 무대 아, 있어. 안 돼? 아 얘기하지 말래. 아 얘기하지 말래. 언급 금지래. 아 오케이. 새로운 무대가 맞네 있네요. 있죠. 여러분. 신곡이 나온다고? 아, 그럼 얘기하지 말래. 신곡, 신곡이 나와. 제가 신곡을 50번 불러요 한 노래를. 딱 신곡을 할까? 신곡. 아, 신, 아 네. 신인 추천. 아, 그렇죠. 10년 이상 된, 그렇죠. 10년 이상 숙성시킨 그래, 신곡. 신곡, 신곡. 와, 네. 좋다. 아니 안 보여드렸던 수협선곡 신곡. 어. 어. 이번 무대는 말이죠. You are the one라는 곡. You are the one. You are the one. 계속 쉬는 곡. 네, 계속 쉬고 있어요. 아, 계속 쉬는 곡. 쉬는 곡. 그러니까 쉬는 곡. 쉴 곡. 아, 쉴 곡이고. 여러분들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우리 토크하는 거 듣고 싶죠. 아, 토크 콘서트. 온라인 토크 콘서트. 계속 한 시간 동안 얘기만 하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콘서트장에서 우리 한 4시간 얘기만 하자. 사실 이게 토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시간이 될지는 아직 제한이 있다고. 네, 제한. 우리 20 노래 미싱 유 한다고? 미싱 유? 미싱 유는 잊어버리고 미싱 유는 백종원 선생님 거 아닌가요? 아, 미싱 유. 미싱 유에 팬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곡이 있어. 뭐? 그 얘기한 스파이. 바라바바바바바바. 아, 나 스파이 싫어. 너무 마음에 든다. 바라바바바바. 여러분 신곡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사랑한 SP 러블리데이 할 거예요. 러블리데이가 뭐예요? 뭐지? I wanna hold you 내가 사랑한 SPY 믹스 버전 할 거예요. 믹스 버전이요? 믹스 버전. 아 믹스 버전. 믹스 버전. 믹스 커피를 마실 거예요. 네. 커피는 매시. 아 최악이다. 잡지도. 그래서 말했죠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막 편질하고 싶은데 미쳐 죽겠다고. 편질하지 마세요. 편질할까요? 편질. 고자질하세요. 고자질할까요? 네, 그래서 기질이 다운하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헛소리 삐삐하고 안 되어있지만 삐질삐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 대충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 2만 명이 들어왔네요. 진짜 2만 명이 됐어? 여러분 약간 복잡하니까 다 같이 축하하자. 여러분들 공연명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공연명? 공연명이요? 네. 비욘드. 비욘드. 공명. 꺾어 먹어야 되나요? 네. 비욘드 더 비욘드 더 슈퍼쇼. 비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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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연할 때마다 비우잖아. 맞아요. 아, 뭐, 비욘드. 한번 날씨 알아볼까? 일요일 날씨일까? 일요일 날씨. 다음 주까지. 자, 우리 기상캐스터. 비욘드 더 슈퍼쇼. 기상캐스터 우리 신동 씨 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네, 예보 좀 해주세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슈퍼주니어 공연이 있는 비욘드 더 라이브, 아, 비욘드 더 슈퍼쇼가 있는 날은요, 네네. 여러분, 역시나 비가 옵니다. 어, 와요? 어, 예, 진짜요? 진짜 올해 비가 옵니다. 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비욘드 더 라이브. 비처럼 아니다. 아, 이번 주 일요일을 잡구나.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다음 주 일요일? 아, 이번 주에 비 온다고? 여러분, 동방신기가 하는 그날. 여러분들 그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비 와도 상관없어. 대박! 왜? 5월 31일은 비가 안 옵니다! 야. 날씨 맑음. 기우제를 지내도록 근데 사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연하는 곳에 대한 예약이고, 일단 한국에는 비가 안 오고, 세계의 날씨를 봐야 되나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여러분 방에서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주세요. 그럼 비처럼 가지 마요. 네. 그러면 우리 비 형이 깡 부를 거예요.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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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복숭아 리 춤을 해줘. 복숭아 리 춤. 꼬만 춤 하지 말아요. 꼬만 춤. 아, 꼬만 춤 안 돼. 꼬만 춤 안 돼. 꼬만 춤 안 돼. 꼬라기 피자. 꼬라기 피자. 꼬라기 피자. 입술 깨물기 금지. 입술 깨물기 금지. 모자 거꾸로 쓰기 금지. 화려한 조명. 화려한 조명이 알 봤어. 그 댓글 봤어? 갑자기 독서실인데 갑자기 화려한 조명인데. 지훈이 형 오고 싶다. 자, 또 미영 사랑해요. 네. 아니 근데 왜 우리만 비욘더 슈퍼스야? 나는
그러니까 다른 저기도 다, 다 똑같은 콘서트 이름을 넣었어? 다른 데도 다 비욘드 슈퍼쇼. 아, 다른 데도 다 진짜로? 다른 데 뭐야? 우리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아, 슈퍼쇼야? 비욘드 더 NCT 이름이 이름? 아니, 비욘드 더 슈퍼쇼. 아, 그래? 쇼가, 쇼가 슈퍼다. 아, 비욘드 더 슈퍼쇼로 가기 위한 오, 잠깐만, 슈퍼M 했잖아. 비욘드 더 슈퍼M이었었어? 아, 그것도 슈퍼쇼. 아, 그래? 슈퍼쇼 M. 오, 쉬웠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거 이름 지은데 좀 고민 많이 했어요. 아 누가 네.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지 제가 해요. 아 신문이 만들었어요? 첫 회의 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형이 연출이야? 아니요. 근데 뭐 왜 들어가야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 왜 불렀는지. 아 그렇군요. 이상하게 저 자꾸 불이 들었어요. 어, 신동 지금 뭐 받았어요? 네. 저거 있는 이름? 그러니까 어, 그 회의 다 먹었어요. 회의 때 다 안 갔는데 오히려 더 웃긴 건 은영은 알았어요. 다 안 갔는데 네. 어? 그래놓고 얘가 총년이 아니 너무 어떻게 얘기해. 근데 원래 이거라고 하지 총연출은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다 만들어놨어요. 저 조연출이에요. 아 조연출이에요? 예. 아니 은영씨 그러면 콘서트 총연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요? 아, 네. 어 일단 뭐 슈퍼쇼가 되는 한 그래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지겹다는 평이 가끔 들려오는데 어,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매번 재밌고 뭐 매번 신날 순 없어요. 아니 그럼 슈퍼쇼 나인 네. 슈퍼쇼 나인 언제 해요? 나인을 해요? 나인은 일단 AGRD 투어가 저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마무리 A-DES를 하고 그 다음에 A-DES 플러스 그 다음에 AS 플러스 마이너스 아 그 다음에 A-DES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해제곱 마이너스 4 AC까지 네, 멤버들 동해 하나 둘 예성이 형 신동이 형 하나 둘 갑자기 사진을 왜 찍어? 아 저희 그 기호 사진에 올리죠. 아 기호 사진. 자 기호 사진. 저희가 지금 바빠요. 연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이에서 거리 두기 할 거니까 좀 떨어져요. 뭐 할 얘기 없어요? 더? 없어요. 네. 언제 우리 비욘드 라이브 언제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5월 딱 나고 보죠. 메이. 누구세요? 마이클 킹은? 5월 31일 5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코리아 타임 네, 오후 3시인데요 PM 3 와우 3 PM 네. 블랙 플러스 블랙 플러스 비욘드 슈퍼쇼 비욘드 슈퍼쇼 인사 종료 종료 후 영상 반드시 저장 아 저거까지 다 이걸로 만드네 여러분 반드시 저장해 저희가 3시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전 세계 팬 여러분들의 어떤 시차를 고려한 미국과 남미와 어? 유럽과 그럼 다른 데는 몇 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 미국은 그럼 저희랑 몇 시간 어, 차이 나요? 한 7시간 차이 나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보기 좋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 거기만 다 시간이 다르지. 그러면 LA 기준? 아니 뉴욕 기준? 라 기준? LA 기준? LA 기준 16시간? 아, 야, 6시간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만 할 때는 제가 새벽에 한번 하고요. 이게 전 세계 시간을 한 번 볼 수 있잖아요. 세계 시간. 여기 나오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아무튼 온라인 콘서트를 하지만 여러분 빨리 다 건강해져서 만날 거야. 어, 진짜 좀 빨리 공연장에서 만나. 근데 저희가 안 건강해서 못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 지구가 좀 건강해. 아, 맞아. 지구는 좀 건강해졌대. 어, 그래? 공전체에 멈춰서. 아직 뭐 아, 오히려? 오히려. 이게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겨도 돼? 캡틴 플래닛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땅불바람 불마름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이걸 어떻게 알아봐?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옛날 사람들이네요. 아무도 몰라요. 옛날 사람. 여러분들 저희 바쁘니까 이제 좀 나가주세요. 몇 명 있어? 2만 명. 2만 2천. 2만 2천. 정말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2만 2천. 3만 2천. 여러분 실망이에요. 여러분 저희 실패예요. 그래서 꺼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실패. 엘프. 실패. 끝다. 아, 여러분 나 그냥 꺼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우리 5월 31일 날 만나요. 여러분들 그 여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티켓팅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자, 다 오셔서 마무리 인사하세요. 안녕. 누구세요? 우리 매니지먼트 대표를 하고 와서 인사하세요 빨리. 자 우리 김용민 씨 모셔볼게요. 자 용민이 빨리 와서 인사해. 김용민 씨 있는데 야. 김용민 씨 김용민 씨 어 빨리 여기 와서 열심히 하겠다 월 30일 되다 보자. 네 김용민 씨가 홍보 중에 있어요. 자 쇼인들 안 보였어 다시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여요 얼굴 내밀어 김용민 씨
자, 5월 30일 한국 시간 3시 많이 봐달라고 그러시겠지. 시작. 5월 30일 한국 시간 많이 봐달라고. 한국 시간을 왜 많이 봐? 한국 시간을 왜 많이 봐? 한국 시간을. 저기 잘 읽어봐. 저기 한 번 더 자. 다시 해줘요. 저기. 아, 여기 있잖아요. 5월 30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V라이브에서 비언드더 V라이브 플러스. V라이브 플러스에서 비언드더 슈퍼쇼 많이 봐주세요. 아, 안녕! Wonderly First at 3 PM. Yeah. Thank you. Waiting for them and speak her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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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트림 아빠 씨 됐어 동영상 종료.